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릭스 오왕 김희덕 팀장입니다. 자, 오늘은 서론 짝 빼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차량이 또 엄청난 차량이라서 앞에 서론을 다 빼버려야 하기 때문이죠. 제가 한번 몇 달 전에 인사드렸지만 이 차 와 두 번째 출고해보는데 와 너무나 엄청난 차량, 바로 초고성능 SUV인 우루스와도 비교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차량, 아우디 SUV의 끝끝끝 판왕 더뉴 아우디 RS Q8, 바로 한번 만나보시겠습니다. Champagne of the show. 어떻습니까? 바로 고성능 SUV, 그냥 SUV의 정점에 있는 더뉴 아우디 RS Q8. 스타일리시한 모습에 정말로 궁극의 퍼포먼스, 고성능까지 갖춘 바로 그 차량. 제가 두 달 전에 이 차량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그때도 그레이 차량이었거든요. 그때는 데이토나 그레이인데 오늘 얼핏 보면 그때랑 똑같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세히 보면 아닙니다. 이거 지금 무광 그레이로 이제 랩핑이 된 차량인데 왜 랩핑이 됐는지 또 제가 사연을 한번 설명을 드려야겠죠. 오늘 이 차량 출고 받으시는 대표님은 전남에서 알짜 법인을 운영하고 계시는 대표님이신데, 야 우리 대표님께서요 제 지난번 출고 이 RS Q8 리뷰를 보시고 9월 말쯤에 딱 연락을 주신 거예요. RS Q8 섭외를 해달라고요. 근데 그때 제가 호언장담했죠. 뭐 그때도 좀 빠르게 구해드렸으니까. 그래서 견적 딱 드리고 조율하고 바로 다음날 서류까지 싹 다 받았거든요. 야 근데 제가 너무 이제 설레발을 쳐서 그런지 차가 9월 말 10월 중순까지 와 못 구해서, 아 이거 못 구해드리면 어떡하지, 아 이거 뭐 이거 양치기 소년대인데. 또 정말 운이 좋게도 저의 친한 아우디 드러분께서 연락을 딱 주신 거예요. 화이트에 레드 시티치 시트 떴습니다. 대표님한테 떴습니다. 예 진행하시죠. 대표님이 약간 반응이 조금 뜨뜻미지근 하시더라고요. 뭐 왜 였냐면 우리 대표님 좀 어두운 색상, 블랙이나 이 다크그레이 색상을 원하셨는데 이제 화이트라고 하니까 아 어쩔 수 없이 차가 없으니까 이제 출고는 하되 다크그레이로 좀 랩핑을 좀 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이 랩핑된 모습 딱 보더니 우와 포스 있어 보이네요 이러면서 오 너무나 만족해 하시더라고요. 자 그럼 보기만 해도 간지가 철철 넘치는 RSQ8의 지난번 말씀드리지 못한 매력, 22년식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재고비 서비스까지 오늘도 한꺼번에 여러분께 전부 안내 드릴 테니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 차량 바로 22년식 RS Q8입니다 가격이 좀 올랐어요. 1억 7,480만원으로 해서 가격이 살짝 올랐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따가 한번 간략간략하게 말씀드리겠고, 야 이 앞에가 막 다 리얼 카본, 막 블랙 하이그로시 그릴 등 보자마자 쿵쿵쿵 하게 만드는 그런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너무나 이제 멋진 차량이에요. 진짜 제가 이런 차량 설명할 때 무슨 뭐 밑에 뭐 S라인 익스테리어가 어떠니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S, 그것도 그냥 S 아니죠. RS, 진짜 초고성능에만 붙는 그 수식어를 허락한 차량답게 이 안에 에어 인테이크 부분이 다 뚫려 있어요. 이거 바람 다 들어갑니다. 이거 진짜 V8기통 4000cc 가솔린 엔진이어서 마력수가 무려 600마력이 넘고요. 제로백이 3.8이에요. 3.8. 어떻게 SUV가 3.8이 넘니까. 이 정도면 거의 타이칸 수준의 초고성능 SUV인데 진짜 이 무광에서 느껴지는 포스. 얼마 전에 제가 X7 M50i 프로즌 블랙을 한번 또 리뷰하면서 그때도 느꼈지만 그때는 무광 블랙, 이번에는 무광 다크 그레이. 아 어쨌든 이 무광은 남자의 마음을 좀 움켜쥐게 만드는 그런 포스가 있습니다. RS Q8이라 사이드 미러 또한 범상치 않아요. 진짜 다 리얼 카본입니다. 제가 X6 탈 때 요거 카본 사이드 미러 약간 사제로 한번 달았는데 야 진짜 리얼 카본이라 이 어우 퀄리티가 다르네요.
와, 휠 진짜 사이즈 미쳤다. 와, 이 하이그로시안 이 큼지막한 무려 23인치에 야, 이거 23인치 쓰는 게 뭐 있었더라? 큐팔 사이즈에 23인치 달아놓으니까 사이즈 자체도 압도적이고, 이 안에 들어있는 이 레드 세라믹 브레이크 캘리퍼 자체도, 와, 이거 포피스톤인지 이만해요, 이만해. 진짜 제동력도 끝내줄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차랑 랩핑도 해드렸는데, 우리 대표님께서 또 하나 또 말씀하신 게 있었어요. 뭐냐면, 본인이 아이가 있다. 그래서 이 차량 탑승하는데 조금 불편함 없이 어떤 걸 해줬으면 좋겠다. 어떤 거냐? 바로 보여드릴게요. 보였습니까? 다시 한 번요. 보시다시피 바로 여기 보이는 전동식 사이드 스텝. 야, 요거 지금 아우디 요 딱 큐파로 써져 있는 거 정품 같은 사이즈인데, 솔직히 이것까지 제가 서비스 해드리고 싶었지만, 랩핑까지는 제가 어떻게 서비스 했거든요. 근데 요거는 저희 대표님께 좀 지원을 받았습니다. 어쩔 수 없죠. 저도 먹고 살아야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보다 좀 더 저렴한 딜러가로 제가 이거 장착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앞모습만 포스 있느냐?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뒷모습은 더 장난 아니죠. 바로 이 중간을 가로지르는 리얼 카본의 이 블랙 레터링. 야, 너무나 멋있고, RS 진짜 여기 빨간색에 진짜 이거 RS Q8 블랙 레터링이 다 블랙이에요. 막 몰딩 다 블랙이고요. 뭐 웬만한 데 다 카본이고요. 그냥 남자를 위한 드림카. 쿠페형 SUV지만 이 차량도 어쨌든 SUV죠. SUV는 뭐다? 바로 트렁크 공간을 좀 보여드려야 된다. 열면은 와, 그래도 제가 진짜 이거 서비스 썬팅이랑 다 고급해드리고 랩핑까지 다 해드렸는데, 그래도 트렁크 덜 채우면 또 심심할까봐 그냥 우산도 그냥 듬뿍 담아드렸고요. 또 쿠션이랑 이런 용품들도 잘 챙겨드렸습니다. 진짜 그냥 모든 걸 여러 개 바친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니고 아낌없이 주는 리스왕 김 팀장입니다. 차량의 실내 들어봤습니다. 또 들어오자마자 저를 반기는 건 온통 알칸타라로 다 발라진 스티어링 휠, 헤드라이너, 야, 이 도어 이쪽까지 다 오로지 알칸타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건 또 다 리얼 카본. 야, 여기 옆에 지금 공사 소리가 있는데, 이런 소음 말고요, 정말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힐 묵직한 배기 사운드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와, 들리십니까? 그릉그릉 하면서 이 뭔가 이게 바로 또 RSQ8을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 너무 진짜 열정적으로 입했나봐요. 막 지금 이 날씨에도 막 땀이 나는데요, 여러분 이 차 안에서 몇 가지 뭐 대타 좋거든요. 솔직히 진짜 뭐 가죽도 발코나 가죽에 뭐 여기 하이그로 스트림에 뭐 카본에 다 좋은데, 저는 이거 하나 딱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이 시트, 이거 시트 이번에 RS8은 레드 스티치 단일 시트인데, 이거 무슨 밑에 열선이 이거 레드 스티치로 형상화 된 것 같이 이런 느낌. 또 RS 이 로고가 새겨진 마치 카이엔 포체 시트 같은 느낌. 거기에다가 또 깨알 같이, 야, 이것도 이 사이드 딱 레드로 된 요 깔맞춤 시트 벨트. 아, 요즘에 이 시트 벨트가 굉장히 다 포인트인 것 같아요. 요렇게까지 다 전부 내부를 마감을 인테리어를 다 마무리한 이 차량 진짜 가슴이 웅장해집니다. 22년식으로 바뀌면서 또 이 차량에 들어온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아우디 2.0 순정 블랙박스라는 게 이제 아우디 순정 블박이 여기는 장착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일반 벤츠나 BMW처럼 뭐 상시녹화는 되지 않아도 그래도 기능 자체가 휴대폰이랑 연결도 되고요. 기능이 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22년식 아우디를 사시는 분은 요거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차량에 2열에 한번 왔습니다. 쿠페형 SUV고 뒤에 헤드룸이 살짝 낮긴 하지만, 무엇보다도 독삼사 쿠페형 SUV 중에 가장 넓은 뒷자리를 정말 자랑하는 그런 차량인데, 제가 진짜 Q8 저 이제 꼭 한번 타고 싶어요. 솔직히 Q8은 이 뒷좌석 이 넓이가 정말 광활하고요. 또 쿠페형 차량답게 프레임리스 도어, 백앤우루슨 스피커 사운드, 거기에 대박인 건 여기 보시면 이 뒷자리 리클라이닝 요거 되거든요. 그래서 뒤가 꽤 뒤로 젖혀지는 그런 부분까지 편안한 패밀리카로서 안성맞춤입니다. 아우, 두 번째 하는 리뷰였는데도 진짜 이거 한 30분, 40분, 1시간 동안 리뷰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짧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 차량에 해드린 것처럼 제가 보통은 랩핑까지는 잘 안 해드리지만, 이번엔 랩핑까지도 좋아드렸고요. 썬팅, 고급 썬팅, 솔라드 프리미엄 틴팅, 그리고 이거는 랩핑 때문에 안 했고 일반적으로 루이막도 해드립니다. 생활보, PPF, 코일 매트 이런 부분까지 제가 또 다 서비스 해드리니까, 여러분 또 서비스 하면 저 김팀장이고요. RS키퍼 요즘 재고가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한 달 또는 조금만 더 시간 주시면 여러분께 대령 해드리겠습니다.